안녕하세요. 오늘 1월 20일 금요일이고요. 평창 태기산으로 왔습니다. 아, 온도가 굉장히 많이 내려갔네요. 와, 지난주에는 진짜 따뜻했거든요, 선자령. 근데 온도가 지금 차에서 내릴 때부터 영하 9도예요. 영하 9도고 오후 들어서 계속 온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새벽에는 한 영하 20도까지 오늘 예정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걱정이 되기도 하고, 아, 나오긴 나왔는데, 아, 마음이 조금 무겁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저 혼자 이렇게 왔고요. 자, 보니까는 태기산은 태기 분교라는 데서 많이들 1박을 하시더라고요. 우선 저도 태기산은 산에 다니면서 처음 와보는 곳이라 가지고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아, 태기산 예전부터 계속 한번 와보고 싶었거든요. 백패킹으로 꼭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아, 마침 오늘부터 쉬게 돼가지고 오랜만에 평일날 출발했습니다.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아, 경사는 그렇게 심하진 않고요. 뭐 완만한 편에 속하는데, 이게 계속 평지가 안 나오고 계속 꾸준히 올라가니까 근육이 조금 힘듭니다. 숨도 많이 차고, 선자령 올라갈 때보다 여기 초입 구간이 더 힘든 것 같아요. 아, 이제 열이, 몸에 열이 많이 나가지고 그렇게 추운지도 모르고 올라갑니다. 야, 날씨 자체 진짜 좋다. 베이스가 완전히 진짜 파랗다, 파래. 자, 사진에서 많이 보던 건물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관측선지 뭐 중계선지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태기산 이렇게 좀 찾아보면 항상 꼭대기에 이렇게 나오는 그 모습들이 여기 있네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저기가 정상이 어디쯤인 것 같은데요. 태기산 자체가 높은 데서부터 들머리가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이 산행 구간이. 예, 시간도 뭐 1시간 반밖에 안 되고, 여기는 지금 좀 평지거든요. 그래서 뭐 나쁘지 않게 수월하게 올라갈 만합니다. 이야, 휘닉스파크 정상이 보이네요, 여기서. 와, 슬로프가 보입니다. 자세히 보면은 사람이 깨알같이 이렇게 내려가는 게 보여요. 그리고 근데 왜 불안하게 이게 또 내리막을 이렇게 가죠? 내리막을 하는데 얘가 길이 올라가야지 왜 내리막을 가냐? 여기 가야 되는데 왜 내리막을 가냐고 이렇게 불안하게. 어이, 저기 봐, 내리막이 엄청 심해. 어이, 불안하게. 그럼 내려가면 또 저만큼 또 올라가야 된다는 소린데. 아이, 자, 아이, 내리막이 또 있네요. 아, 힘들어. 내리막 너무 힘들다, 오르막보다. 무릎이 너무 아프다. 아, 다 왔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다 왔어. 지금 3시 20분이고요. 제가 2시 한 15분쯤에 출발했거든요. 거의 1시간도 안 걸려가지고 도착해버렸어요. 요 사진에서 많이 보던 거. 여기 태기분교에서 많이들 저기 캠핑을 하시고, 이제 정상까지가 1시간 반 정도 소요되나 봅니다. 태기 분교 하늘 아래 첫 학교. 와, 분위기 좋습니다. 오, 좋다. 여기, 야, 데크가 있네. 와, 데크가 있다 여기. 난 데크 팩이 없는데. 야, 데크가 있어. 와우. 아, 여기 보세요. 화장실도 있고요. 저기 이미 두 분 와 계시고, 여기 한 번 지금 치고 계시고. 와, 자리가 꽤나 넓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자리가 엄청 넓어요. 여기 이미 하고 가신 분들 요 자리가 있네. 여기다가 한번 쳐볼게요. 여기다가. 오늘 집이 완성됐습니다. 자, 이렇게 맨 밑에 방수 매트 하나 깔고요. 그 다음에 에어 매트 하나 깔고, 이렇게 침낭
침낭은 C2 서밋 알파인 3입니다. 네. 아, 이 정도면은 뭐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영하 10도입니다. 영하 10도 지금. 와, 엄청나네요. 하나, 둘, 셋. 6, 7, 7 도 있습니다. 7도. 와, 추워. 와, 손꾸러기. 와, 손꾸러기 완전히 저세상 갑니다 지금. 와, 핫팩에 놓고 이렇게 두꺼운 장갑을 끼고 있는데도 와, 진정이 안 돼요. 손끝이 와, 차갑습니다. 저는 여기 밑에 저희 텐트 친 데서 위쪽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 여기 위에도. 이야, 데크가 좋은 게 있습니다. 와, 여기 완전 명당 자리네. 제일 높은 곳에. 와, 제일 좋은 데크가 있네. 이야, 여기 완전 제일 좋습니다. 이 자리. 이야, 이 자리 뭐 완전히 황제 자리네요. 이야, 여러분들. 나중에 그 밑에 하지 마시고, 여기 제일 꼭대기로 올라오세요. 바로 옆에. 이야, 이거 보세요. 이렇게 넓은 데가 있습니다. 넓은 데가. 넓은 이렇게. 와, 여기 치세요. 여기 그 데크팩, 여기 데크니까 데크팩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아, 심심해. 아, 저기 태기산 정상은요, 내일 아침 일찍 제가 일출로 한번 남은 구간을 좀 정상까지 한번 가보려고 그러거든요. 오늘 조금 지금 이제 한 4시 한 3, 40분 됐을 것 같은데요. 아직 조금 시간이 어두워지기 좀 시간이 남아가지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할 게 없네요. 혼자 오니까 좀 심심해요. 혼자 오니까 심심해. 아이, 같이 와야 돼. 아, 발이 좀 젖어가지고 양말을 후다닥 갈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발이 발끝이 감각이 와, 좀 둔해지고 있어요. 엄청 차갑습니다. 정말 새 걸로 싹 갈아입고요. 갈아 신고요. 와, 진짜 춥습니다. 진짜 추운데 재밌습니다. 이 추위를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신나는데요 좀. 자, 이렇게. 아, 깨끗한 양말로. 아, 저기, 자, 갈아 신었습니다. 저 오늘 우모 바지도 갖고 왔기 때문에 뭐 크게 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양말은 잘 말려 가지고 혹시라도 이 양말이 젖으면 또 대체용품으로 또 쓰겠습니다. 코코아 한 잔 먹을게. 코코아 이렇게. 자, 요거는 컵이 이렇게 접히는 컵이에요. 제가 예전에는 계속 시에라하고 뭐 티타늄 이런 컵 들고 다녔는데 부피가 너무 커가지고 요런 제품으로 바꿨습니다. 요거 이렇게 실리콘처럼 된 건데 BPA 풀이라 가지고 안전하고요. 가볍고 부피도 이렇게 납작하게 수납하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최근에 좀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밑에 핫초코 한 잔. 와, 뜨겁네요. 오, 굿. 코코 한잔 하겠습니다. 와, 아, 진짜 달콤하고 맛있습니다. 와, 진짜 맛있네. 진짜 맛있네요. 제가 전에는 이 코코가 잘 안 마셨거든요. 근데 코코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커피를 마시니까 밤에 잘 때 자꾸 화장실을 가고 싶어가지고 너무 불편해서 코카로 바꿨습니다. 제가 식사는 지난주에 선자량 갔을 때 못 먹었던 전투식량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건빵이랑 그거 딱 두 개 들고 딸랑 그거 딱 두 개 들고 왔습니다. 맥주도 안 들고 왔고요. 무거워가지고 오늘 물 포함해서 전부 다 사바고 막 눈사바고 전부 다 포함하니까 한 16kg 정도 나오더라고. 16kg. 제가 지난주는 물 빼고 거의 한 13kg 정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와, 오늘 우모복도 하나 더 챙기고 장갑도 뭐 하나씩 더 챙기고 좀 춥다 그래서 조금 더 챙겼더니 한 16kg 되더라고요.
그것도 진짜 최대한 지혜와 짜가지고 16kg 만들었습니다. 건빵, 건빵에 별사탕도 있습니다. 건빵 하나랑 별사탕 하나 딱 먹으면 와, 맛이 아주 좋아요. 자, 건조국을, 건조국이랑 김치식량이랑 좀 저의 최애 아이템입니다. 건조국 집에서도 많이 먹고 있습니다. 맛있습니다. 국 맛있습니다. 와. 따뜻하니 좋네요. 자, 깔끔하게 맛있게 밥 먹고 쓰레기 봉지 여기 다 넣어가지고 깔끔하게 치워버렸습니다. 아, 오랜만에 맛있네요. 텐트 안에서 저기 단두식량 먹으니까 굉장히 맛있습니다. 아, 잘 먹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8시 20분쯤 되거든요. 온도가 찍히는 거는 영하 지금 12도 정도 지금 찍히고 있습니다. 굉장히 춥습니다. 아, 굉장히 춥네요. 완전 풀 장착했습니다. 바지도 지금 우모복을 착용했고요. 위에는 뭐 당연히 우모복 착용했고, 발이 진짜 차갑습니다. 발이, 저는 평소에도 좀 발이 많이 차가운 편인데, 와, 부티를 신어도 발이 굉장히 차가워 가지고 지금 핫팩을 전부 다 부티 안에 전부 다 양발에 하나씩 놓고 나니까 그나마 진짜 좀 따뜻해 가지고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지금 이제 고작 8시 뿐인데 영하 12도면 오늘 새벽에 넘어가는 순간 뭐 한 거의 20도 가까이 지금 나오는 걸로 됐거든요. 뭐 체감하면은 영하 20도 넘겠죠. 아, 굉장히 춥습니다. 지금 실내 온도는 영하 한 4도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영하 4도. 밖은 지금 영하 12도 정도 찍히는데 영하 4도면은 6도, 8도, 한 8도. 텐트 안과 밖에 한 8도 정도 차이가 나죠. 텐트가 얼어가지고 바짝바짝합니다. 내과. 자, 현재 시간 12시입니다. 영하 15도, 실외 온도가 영하 14도 정도 찍혀 있네요. 영하 14도. 네. 아, 갈수록 추워지고 있습니다. 영하 14도인데 오늘 가지고 오는 제 침낭 이거 시투 서밋 알파인 3 뭐 전혀 춥지 않고요. 문제는 발입니다. 발. 문제는 발이에요. 발이 안정되니까 몸이 하나도 안 춥습니다. 몸뚱이는 하나도 안 춥고 발이 따뜻하게 되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몸이 춥지가 않습니다. 태계산 정상 일출 한번 보러 올라갔다 오겠습니다. 예, 완전 이쁘다. 아, 아. 태기산 정상석을 만났습니다. 아유, 보이시죠? 여기 정상석이 정상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조금 못 미쳐가지고 여기 있네요. 아, 여기 텐트 치신 분도 한 분 계시고.
여기 산 우뚝 솟아 있어요. 와, 스키장도 보이고. 이야, 좋습니다. 아침 일찍 올라오니까. 얘 소를 너무 귀엽게 잘 만들어놨어. 아, 얼굴이 너무 귀여워. 아, 이쁘다. 어, 강아지 같다, 얼굴이. 여기 사진 자주 올라오는 소입니다, 소. 태기산 저기 정상 가는 길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간 9시 30분이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다 철수하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아, 간밤에 좀 많이 추웠는데, 침낭 안에는 따뜻했고요. 침낭 안에서도 발만 잘 관리 잘 하시면 그렇게 추위를 많이 못 느꼈어요. 따뜻하게 잡고 오히려 땀이 나가지고 중간에 많이 앞에 이렇게 지퍼를 많이 풀었었어요. 핫팩 같은 거 좀 잘 챙기시면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동계용 장비들은 다 갖춘 상태에서 핫팩을 추가로 잘 챙기셔야 조금 따뜻하게 안 춥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온도가 뭐 인터넷 검색상으로는 뭐 영하 20도 나오던데 직접 찍어보니까 한 영하 16도 정도 나오더라고요. 크게 문제 없이 잘 일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재밌었습니다.